씩씩하게 살고 싶거든요. 당당하게. 자기 집도 갖고 아이들한테도 이제 든든한 엄마로 살고 네. 싶고요. 부모님이 늘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 너무 죄송하고 부모님한테 이제 당당하게 잘 사는 모습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저는 네. 성실하고 아끼면 부를 가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저축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마련했던 신혼집을 보증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계속 올라가길래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나 몰래 직장을 그만두고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남편. 사업하겠다고 대출을 받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어린 두 아이가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신혼집을 팔아 빚을 갚았습니다. 그 후로 바짝 졸라매고 살았어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출근 후 6시 땡 치자마자 퇴근하고 달려가도 워킹맘이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정신없이 앞만 보며 살던 와중에 남편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고 저와 남편이 했던 마지막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조차 지키지 못하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모아두었던 돈 7천만 원, 그리고 아들과 딸, 집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세 가족 단란히 살첫 전셋집을 구했어요. 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큰 바퀴벌레는 처음 봤습니다. 불을 끄고 누울 수 없을 정도로요. 그래도 물놀이, 비눗방울놀이, 도시락 사서 동물원 가기, 몸은 힘들었지만 아이들에게 추억을 많이 만들어준 덕분에 다행히 아이들은 늘 웃어주었고 밝게 자라주었습니다. 혼자다 보니 두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컸고 무슨 일이든 혼자 결정하다 보니 걱정과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50을 바라보는 제 나이, 자연스레 이 나이쯤 되면 준비가 끝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내 이름으로 된집한 채도 없네요. 노후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저만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미안함이 느껴집니다. 안산으로 이사 온지 1년이 되었는데요. 아이들은 아직 학생이라 그만 이사 다니고 한 곳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싶습니다. 제 아이들을 위해 무조건 노력할 거고 분명 일어설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월불을 제 인생의 동반자라 생각하며 사연 보내봅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사고 싶은데요. 전세자금 대출이 껴있는 상황입니다. 집을 사면 이제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그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제가 현재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로는 제 명의의 집과 매달 자동 수입이 있는 삶, 여행도 다니고 저를 위한 시간이 있는 삶, 아이들에게 손안 벌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꿉니다. 제가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꿈모아님의 가계부를 한번 살펴보면요. 전세금 포함해서 역시 500 정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월 소득은 335만 원, 보험료 이것저것 다 해서 지출을 보면은 거의 300만 원 정도 290, 나가네요. 예. 지금 저축은 6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15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사연자 꿈모아님은 40대 한 이제 중후반이 되셨고, 아이 두 명을 키우고 계신데, 자산의 대부분이 지금 이제 전세에 들어가 네, 있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뭔가를 옴짝달싹 할수 없는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시고, 이분이 지금 계신 곳이 안산이에요. 안산이나 시흥, 이런 수도권 외곽에 신축이 몰려있는 지역, 수도권 외곽에서의 아파트를 매수를 할수 있을지 그 의사결정 과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연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군님. 뭐, 나이가 저랑 갑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친구야. 네.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요. 지금 보니까요, 나이도 동갑인데, 아이들, 자녀들도 똑같아요. 어머, 큰애 아들인데 고2고, 둘째 네, 딸인데 중3인 거. 우리가 같은 시기에 첫째도 낳고, 같은 시기에 둘째도 낳네요. 그랬네요. 어떻게 또 사연을 보내실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대출금이 너무 크니까 그걸 상환해야지만 부동산 명의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네네. 이첫 번째 단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월부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다양한 사연도 많고 너나이님 책도 읽어보고 하니까 돈이 많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변에 이제 상의를 할수 있는 분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좀 사연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그내집 마련 하시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랜 기간 한 지역에만 계속 살다가 여기로 온 지가 1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낯선 동네에 와 있는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생각하기가 좀 두려워서 전세를 얻게 되었죠. 지금 상황에서 일단 저는 두 가지의 종류의 지금 그 솔루션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안산의 신축을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전세 그 만기가 언제이실까요? 지금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 2개월이요? 근데 그것도 전세도 네. 집주인과 협의가 되신다고 하면 만기가 되기 전에도 뭐 세입자를 맞추셔가지고 나가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이거를 매수를 조금 권하냐. 지금 안산에 있는 신축들의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중앙역이나 이런 데 부근에. 그런데 지금 신축들의 가격이 5억 초반이고 전세가 지금 3억 뭐 6천, 7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조정될 수 있겠지만 그 전세가가 밑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또 조정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교통망도 지금 확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서울과 비교해가지고 가격이 항상 그렇게 막 싸다는 느낌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같은 가격이라면 서울에 사는 게 당연히 좋은 선택이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에 슬거주를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에서 좋아하는 신축을 사는 거는 가격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게 지난장, 지난장에도 그 입증이 된 바가 있거든요. 그 근처에서도 이제 구축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2000년에서 2005년씩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2010년 정도 가격을 보시면 서울과 비교했을 때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적어도 10년 이내에 신축인 상황이라면 그 정도 가격을 계속 할수 있는 지역이구나. 괜찮은 선택이라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아이가 두명 있으시기 때문에 또그 디딤돌도 지금 상황이 되잖아요. 아마 이게 6억까지 나올 것 같아요. 이자는 이자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걸 6억을 채우지 마시고 5억 부근에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지역에 매수세가 막 활발하진 않아요, 사실.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호가에서 한 2, 3천 정도 싸게 살수 있으시다고 하면 사실 진짜 괜찮은 가격이라 생각을 해요. 그게 충분히 될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같은 경우에 어떤 거냐면, 지금 2억 7,500 정도 있으신 거에 대해서 한 7,500 정도는 보증금으로 까시고 전월세를 싸게 거주하면서 2억 정도를 서울에 좀 묻을 수 있는 상황이 될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되면은 보증금도 작고 그다음에 월세가 좀더 늘어나는 그런 또 부작용은 있겠죠. 대신에 내가 안산보다는 조금 더 서울이라는 좋은 곳에 내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될 겁니다. 이런 선택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거는 지금 우리 꿈모님께서 조금 고민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내집 마련을 하실 때는 여기서 최대한 좋은 걸로 가시되 금액은 5억 언더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를 기준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서울로 당장 가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 전세로 조금 더 거주를 할지, 중간 해지하고 매매를 한번 알아볼지를 좀 약간 선택을 그 부분만 하면 될것 네, 그 아파트가 당장 내가 원하는 가격이 나오지 않고 급매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당장 거기가 막 분위기가 막 반전돼가지고 가격이 올라오고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좀 보시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입주가 있으실 때 기회가 될 겁니다. 올해 내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오히려 좀더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더 급매를 잡을 수 있는 찬스일 것 같아요. 계속 관찰하고 있다가 제가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고민, 거기에 보니까 뭐 여행도 다니고 저를 위한 시간이 있는 삶, 이런 삶이 과연 저에게 올까 꿈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똑같은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이제 동년배고 같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나를 위한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꼭 아이들 다 키우고 나를 위해 한번 시간을 내야지가 아니라 지금의 나한테도 계속해서 뭔가 조금씩 조금씩 에너지를 줄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지금 매장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매주는 아니더라도 격주에 한 번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아르바이트 쓰고 나한테 좀 시간을 주는 것 또한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거든요. 뭐 혼자 뭐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 뭐 카페 제가 멍 때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쇼핑을 뭐 아이 쇼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저는 아이하고 1대1로 데이트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아들은 고2라서 아마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엄마와의 데이트를. 하지만 중3인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는 엄마와 시간을 보내는 거를 아직은 그래도 좋아하거든요. 학교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민이 뭔지 이런 얘기들을 또할 수가 있어서 자녀와의 관계도 올리고 또 본인 스스로 또 에너지 충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틈틈이 고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에너지를 받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것 같긴 맞아요. 해요. 안 그러면 이거 지쳐서 계속 힘들어질 거예요. 어딘가에는 꽂아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이들이니까 충전받을 수 있는 곳이. 맞아. 오, 이제 벌써 지금 생각만 해도 좀 좋으신가 봐요. 항상 아이들이 너무 좋거든요, 저는. 저희 아이들. 아들하고도 데이트했으면 좋겠네요. 아들도 되게 살갑게 잘해요. 어머, 어머, 그래요? 살갑게 되게 잘하고, 동생도 되게 잘 챙기고, 그래가지고.
진짜요? 부자, 저희 부자네. 고, 이 아들과 중3 네. 딸은 네. 한 번도 주고받지 않거든요. 아이들 얘기하니까 또 되게 또 반갑게 또 행복감이 묻어나는 목소리에서 너무 좋습니다. 짧게 중요한 네. 얘기만 좀 드릴게요.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40대 중반으로 접어드셨고 자녀들도 이제 적어도 5년 안에 둘 다 성인이 되잖아요. 고민 끝에 나온 결과와 방향성을 반드시 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꿈마님이 그 방향이 명확하게 섰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아이들은 20살까지만 일단은 내가 책임을 진다는 네네.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제가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네. 아이들도 엄마가 본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요, 엄마가 뭐 나 학교 갔다 와서 심부름 좀 시킨다고, 아니면 나 대학 때부터 내 등록금 내가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엄마를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절대. 네. 제가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랬거든요. 그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엄마하고 아버지 심부름 많이 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대학 때 대학 가서도요. 네. 대출이 안 나왔어요. 부모님 신용 보고 해줬었거든요, 그때. 첫 학기에 그 입학금 없어가지고 입학금 대출 받으러 캐피탈 갔을 때. 캐피탈에서 아직도 생각나요. 금리가 12.2%였어요. 네, 그거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하셔가지고 엄마 괜찮아 그랬어요. 근데 왜 괜찮다고 했냐면 그 12.2%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제가 몰랐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저는 저희 부모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한다. 네, 그러니까 절대 뭐 내가 뭐 우리 애 대학 뭐 그냥 뭐 결혼할 때 이런 생각까지 하시면 사실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내가 도와준다. 그리고 만약에 잘 돼서 그 이후로도 도와줄 수 있으면 진짜 행복한 일인 거예요. 그걸 못하는 게 불행한 일이 아니라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5년만 아이들을 도와주고 5년 뒤부터는 내가 나 스스로를 건사하며 산다인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현재 제일 꿈머님한테 중요한 거는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번 전세 만기가 1년 10개월이 남았죠? 그 안에는 내 집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저기 뭐야 뭐 닭이라도 한 두세 마리 보내드릴게요. 애들하고 같이 그 드세요. 치킨 완전 좋아해요.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아까 얘기한 거 단지는 제가 끝나고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겠다? 씩씩하게 살고 싶거든요. 당당하게 자기 집도 갖고 아이들한테도 이제 든든한 엄마로 네. 살고 싶고요. 네. 저 부모님이 늘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네. 네.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부모님한테 이제 당당하게 잘 사는 모습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네. 뭐 이렇게 번듯하게 집 마련하셔서 아이들 방 하나씩 주고 네. 네, 그렇게 해나가는 모습 보여주시면은 네. 네, 부모님도 걱정 안 하실 거예요. 꼭 잘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있는데. 우리 엄마 생각나가지고. 그쵸, 또 생각하면. 그래도 되게 밝게 응대해주시고 밝게 받아주셔가지고 저희도 한결 좀 더 마음이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저희 뭐 세 명 뿐만 아니라 저희 작가님들 그리고 지금 지켜보시는 많은 분들이 네, 꿈모아님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1인 1딱 하실 수 있게 제가 네, 세 마리! 네. 좋아요, 좋아요. 오! 빵빵빵! 세 마리! 세 마리 빵빵빵!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나이님 강의를 처음으로 듣게 됐죠. 진짜 강의를 들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를 정말 느꼈어요. 제가 막 여기 좋을 것 같은데 했던 지역이 막상 강의를 들어보면 여기보단 여기 더 좋은 곳이 있어. 아 같은 돈이면 더 좋은 데가 있구나. 정말 그 내 집 마련할 때 모든 것들을 강의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서울에 20평대로 4억 중반에 매매를 했습니다. 진짜 계약 당시만 해도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도 사실 실감이 안 났어요. 매매 계약서를 이제 가슴에 품고 그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면서 들었던 감정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해낼 수 있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겠다라는 사람이 됐습니다. 월부에서 너나이님이 사람들 내 집 마련을 진심으로 좀 도와주고 싶어 하고 월급쟁이로 사셨는데 같은 월급쟁이로 사는 사람들이 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는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서울에 내 집 마련은 너무 비싸서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저 강의 하나 듣는다고 내 삶이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 강의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투자 공부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성과를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어요.